BB! Getting drunk with Young Jay! You don't want to watch this. Come on, let's get it! Yeah, if you don't know, yeah, BB, me and her, you know, we have a very strong connection, man. Yeah. She my peoples, man. She my peoples. 오늘 약간 너무 위험한 말 많이 할 거야. 왜? 지금 몰라. 딱 한 입 마셨는데 약간 좀 그런 날 알지? 약간 한 입 마셨는데 아 오늘 좀 위험하다. 야 오늘 좀 really? 위험하다. That's 그럼 crazy. 언니 그거 어때? 언니가 하고 싶은 10가지 비속어 중에 8개만 빼. 오케이. Don't do that to the chopsticks. I ain't gonna lie. 그건 한국인이면 다. That thinking there? Don't lie. Don't lie. Don't do that to me, man. Relax, baby. Chill, chill, chill. Okay. Yo, yo. 근데 그건 한국인이면 다. She got me messed 하나, up. 둘, 셋. Oh, I love her. She's so 하나, awesome. 둘, what are you, a Sparta? 기사단장, what is? No, you look like Sparta. 자, this is Sparta. 아니 작가님이 자꾸 이런 거 사와가지고 치워놓은 다음에 웃는다니까?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이러지 마. 그러니까. 아, 그러려고 사는 거라고요? 와, 혼자 집에서 꼭 거울로 써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비주얼이 어떤지. 자, 아무튼 오늘 또 오셨습니다. 감사한 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인기 친숙한 음료, 드링크 음료. 림뱀, 림뱀이고요. I've been seeing around on like Twitter and stuff. People are complaining about this, saying that it promotes drinking and whatnot. Bruh, if you can't watch something without thinking about doing it, then you need to grow a pair of balls, innit? You need to mature the fuck up. If you can't watch something and not do it because oh, it's my favorite idol, they're drinking, I have to drink. No, if that's the case, you need help. You really do need help. If you know it's wrong, you know it's wrong, right? To do it yourself like excessively. Enjoy it for what it is, the entertainment it is. 호랑이 에디션 이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You get to see your favorite idol loosen up a little bit, be more, you know. 네, like chill, it's not that deep. Oh, people take everything out of proportion. 같아서, like if you think it, then don't watch it. Regardless, isn't it? Just don't watch it. 아, 이 정도면 뭐 그 비율 섞는 비율은 다 각자 인생이 고된 만큼 그 인생이 고된 사람의 비율로 섞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좀 고되다 싶으시면 진빔 많이 섞으시고 마치 된 것 같았어 뭐고. 진빔. 아, 노래 참 잘 만들었다. 노래 진짜 잘 만든 게 이거랑 그 Unforgiven. 내 노래 Unforgiven 마치 된 것 같아. 야, 같은 회사구나 생각해보니까. What is that face? What is that face? 와,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좋네요. 아 일단 한국 에디션이라 그런지 뭐 한국적인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괜히 마치 된 것 같아서. Oh Lord. 근데 마실 때 얘가 이렇게 질려가지고 투구가 이리저리 돌아가는 맛이네요. 맞아, 오늘 게스트가 있어. 누구게요? 아. 자, 닉네임 바꾸지 마세요. 저희가 미리 찾아놓겠습니다, 이 사람. 떡볶이 사주랑 떡볶이 사주랑. 비비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홍대 길거리에서 이영지 노래 들고 노래 틀고 춤출게요, 제발. 여러분, 이렇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BBC가 나오거든요. 오늘 영상 댓글에다가 정확히 몇 날 몇 시 며칠에 날씨 몇 도일 때 홍대에서 춤을 추실 건지 정확하게 작성 바라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BBC가 나오시는데요. 항상 똑같은 회차,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 나오시는 분 결이 다 비슷한 게 솔직해요. 뭐야? Yeah, she here already. Can you even see now that you did that again? Give me the password. Give me the password. Oh my god. Give me the password. 5, 4, 3, 2.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음주 시키고 오라고 하지 말라고. 음주하지 말라고 해? 하루 종일 굶었다고? 오늘 이거 하려고? 아니 그럼 밥을 좀 더 시켰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 우리 집에 그저께 닭볶음탕 하다 남은 닭도 있고 그리고 팽이버섯, 닭볶음탕 하다 남은 팽이버섯. 어떻게 된 게 집에 술밖에 없냐? 이야 진짜. 어, 이거 카리나님이 준 비를 거야. 어머 뭐야 문을 열쇠공이에요? 열쇠공 누르셨어요? Who are you? Who are you? Give me the password. 어 패스워드가 뭐지? 영진님 그. 오케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비비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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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래놓고 살아요? 항상 이래놓고 살아요. 대나무 발이 항상 걸려 있고. 아, 예, 예, 실제 집이에요. 좋다 좋다. 예, 혹시 뭐 진짜 집인 거 못 믿으시겠으면 뭐 제 어제 입었던 바지도 보여 드릴게요. 괜찮은 의사. 예, 진짜 집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의상 약간 괜찮으시겠어요? 에? 왜요? 오늘 의상 약간 이 스토믹 에이크가 보이는 이 그러니까 의상. 이게 약간 그래서 이렇게 풀려고 일부러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약간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아, 이런 신기가. 오, 뭐야 뭐야 뭐야. 아니야, 이제 이렇게 열어 놓고 먹으면 돼요. 먹을 때는. 아, 아예 시작부터 초장부터. 어. 그냥 배가 좀 고프니까 Smart 배가 얼마나 고프지. Undo that top button, man. 저 이사를 하고 짜장면 먹고 food, I'm undoing that top button. 근데 오늘 짜장면을 못 먹어. 네. 당장 짜장면 시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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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당장 짜장면 시켜주세요. 저는 쟁반 짜장이요. 뭐야? 이사 안 했잖아. 저도 이사 할 거니까 곧. 아니 근데 저 진짜 여기서 개가까이 살았거든요. 양평동 살았다고요? 네, 양평동. 양평동. 거기에 약간 아티스트들 많이. 그래 그래. 그치 그치 그치. 그래, 그치. 오! 거기...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래퍼들이 진짜 많이 살았어. 맞아 맞아. 어. 위층에 누구 살고 밑에 층에 누구 살고 약간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맞죠?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비비님 살 때 누구 살았어요? 이건 제가 제일 유명했고. 당연하지. 와우. 아 너무 스페셜한 곳. 왜냐면 거기서 잘 돼서 나가고. 잘 돼서 나가지. 거기 다 잘 돼서 나가. 어, 그래서 다 나갔고 나도 이제 나온 거지. 나왔지. 어 조금 잘 돼가지고. 조금 잘 된 게 아니야. Already the energy, I love it.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요즘에 아니라 올린 요즘에 이런 패션 많긴 해요. 근데 나는 조금 너무 이렇게 너무 그런 건 조금 지향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어떤 약간 너무 약간 나 지금 약간 나 지금 좀 그 죄송한데요. 아 네. 아니 갑자기 맞았어. 갑자기 맞았어. 체중 관리해요 요즘 혹시? 아니 오늘 살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이제 드레스를 입어 처음으로 드레스? 입게 돼가지고 오 어디서? 그 칸에서 아, 칸? 칸은 그럼 언제 가는데요? 5월에 5월에? 그래도 안주를 많이 때리지 말고 차라리 술을 많이 때려서 그래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로 그래. 아 너무 기대된다 내가 봤을 때 오늘 약간 고삐가 홀레 끌려버리면서 느낌이 걱정하지 마요 내 여기 제작진분들이랑 작가진분들이랑 네. 언니 이제 매니저 측이랑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발 Calm down 해라. 맞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맞아. 언니. 내가 신세 난 적이 되게 많아. 왜, 왜, 왜? 왜 얘기해줘 언니? 술을 마시면 스킨십도 되게 많아지고. 좋아, 난 좋아요. 스킨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 혓바닥을 넣는다. 아이고 언니야. 이렇게 껴안고. 언니야. 예쁘다. 껴안고. 언니. 짜증날까요? 아 오늘 조금 큰일 나겠는데. 아, 오늘 큰일 났어. 분위기가 오늘... 너무 큰일 나겠는데. 짠. I think my cup was big, but yeah, that's way too big. 먹으면 딱 그냥 기분 좋아. 한 병 반? 그럼 오늘 진짜 개 취하겠다. 얼마나 넣었지, 언니가? 아, 이거 반을 넣네. 그래, 언니 이거 40도인데 많이 취하겠네. 40도야? 어, 40도야. 40도. 만만. 사실 나는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여가지고 완전 그 정치극 초창기 때부터 계속 같이 봤었는데 언니랑 나랑 가는 길이 아예 다르잖아. 아, 뭐 그치. 비슷할 수 있지. 뭐 중간중간 겹치는 노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좀 다른 결인데 언니가 약간 어 나 왜 이러지? 나 지금 오늘 약간 너무 위험한 말 많이 할 것 같아. 왜? 왜? 지금 몰라. 딱 한 입 마셨는데 약간 좀 그런 날 알지? 약간 뭐. 한 입 마셨는데 아 오늘 좀 위험하다. 야 오늘 좀 위험하다. 그럼 언니 그거 어때? 언니가 하고 싶은 10가지 비속어 중에 8개만 빼. 오케이. 아까 we did this. This this. 그건 한국인이면 다 I can't take that. See what you mean. 하나, 둘, 셋. 아, 근데 맞잖아. 사실 언니 우리가 너무 마일드. Look at that face. 우리 여기 나온 That's the main reason why I don't drink alcohol. 아, 근데 맞잖아. This face right here. Look. That face there. Squinting and that. That's the main reason why I'm like, it's nasty. That's the. I don't understand why people drink it. It's nasty. 너무 마일드하게 살았어. 우리 여기 나온 전적을 보면은 다 이제 아이돌분들. 그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나왔을 때 언니 역할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까 시즌 1에 원래 이렇게 섭외 올라주셨는데 제가 그때 약간 그 말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말실수를 많이 한다. 언니가 가장 많이 하는 종류의 말실수가 어떤 거야? 그러니까 남을 막 깎아내리거나 이러진 않는데 나 자신에 대한 시한폭탄인가?
그치. 내 자신에 대한 좀 약간 언니의 사생활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그럼 그럼. 약간 좀 굳이 사람들이 알지 별로 알고 것들. 싶지 않아. 그 생각보다 궁금해 하긴 하잖아 사람들이. 언니의 약간 사생활. 내가 팬 별로 없어. What? What did she say? 사람들이 언니의 약간 사생활. 내가 팬 별로 없어. Is she okay? Wait. Is she serious right now? 아 진짜로? 아 제발. 난 진짜 팬 언니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나는 팬보다는 약간 그냥 왜 비비잖아? 비비네? 요 정도. 근데 나 언니 말하는 거 뭔지 알아? 나 똑같아. 뭔가 너무 많이 전시되어 있고 우리의 모습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치. 정작 뭔가 우리를 팔로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그 내 말이 그 말이지. 난 그거에 괴리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걸그룹을 시작해야 돼. You should join a female group. I'm dead. It's hard being a soloist though. It's hard being a soloist unless you've been in a group and then you become a soloist. Then it will make it easier for you. You know? Because there's only a few soloists I can think of the top of my head. Maybe there's probably a ton more. But like someone like IU, great soloist, and she's got a lot of popularity. But again, she's fairly private. And I feel like if you're a soloist, you go missing, people kind of forget to talk about you, right? Whereas a group, when they start doing their individual projects, because the group is fairly established and everything, people still talk about the group. So even when you go and do your solo stuff, it still gets exposure because you're part of the group. So I get what they're saying. 너는 늦지 않아? 자신 있어, 언니? 자신 있어? 언니 97년생, 98년생? 98년생. 언니 98년생이면 요즘에 뉴진스가 이제 08년생. 딱 언니랑 10살 차이다. 그럼 언니 봐봐. 어머, 예. 언니가 이번에 OMG 틀어주세요. 아니 근데 춤은 뭐야? 이거 나도 몰라. 모르지. 나도 몰라. 아는 곳이 있어. 아는 분만 알았대. 다니엘 사랑해. 나와줘. 갓. 차. 흘리고. 오마이 갓. What's she doing? Hey, she eating.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맞아, 아니 나는 진짜 잘 지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반가운 이유가 힙합 R&B 씬에 있는 사람. 예. 오, 한 명밖에 안 나왔어. 누구 왔어? 크러쉬. 맞네, 크러쉬 봐. 크러쉬만 한 명 빼고는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날 것이라서 지금 너무 반갑고 무서워. Crush is good. He's really good. Crush is very good, actually. 뭐 약간 그런 거지. 언니 뭐. 근데 최대한 조금 이게 저도 이제 언니도 이제 그 자본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왜냐면 자본 생각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좀 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난 뭐 굳이 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먹고 살아야지. 네. 봐봐. 언니가 막상 조용히 하고 살라고 하면은 살 수 있어? 그것도 힘들잖아.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걸 얘기 못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살 수 있어. 나 음악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That's why she talks about inner music. I knew she was gonna say that. That's why she expresses herself through her music. 근데 그걸 얘기 못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살 수 있어. 나 음악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노래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치. 말은 바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난 그래서 언니 음악이 미친 것 같아. 언니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좀 광적인 내면의 부분 같은 게 너무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서 나 언니 노래 진짜 좋아해. 그냥 언니 말하지 마. 노래로 말해. 이제부터 그냥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언니가. 닭발 너무 맛있다. 이렇게. 힘이 너무 보고 싶어서. Where's my international fan tonight?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명절 전부 다 복 많이 받아. 너무 가수 안 나냐? 근데 내 생각 그렇다? 우리가 돌고래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언니 뭐부터 생각나? 돌고래. 그러니까 말실수하지 말아야겠다, 말을 아껴야겠다 생각하면 오히려 더 뭔가 막 그래, 그건 내가 완전 똑같이 생각해. 말실수하지 말. 그러면 더 말실수해야 그래. 생각하는 거야. 마음에 떠오르는 드립들 있잖아. 무슨 드립? 예를 들어! 아니야, 한 개만 해! 언니 제발 한 개만 해! 아니 언니. 농담은 응감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마녀 사냥이 있었어.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막 연애 고수 뭐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나는 사실은 몇 번 안 해봤어. 나는 근데 좀 길게 만나. 나는 이렇게 짧게 만나지 않아. 언니 노래들이 짧은 연애를 해서 나올 수가 없는 정서의 노래들이 많아. 그래.
this? 비치. 네? 야. Oh my go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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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Oh, you... <웃음> 거울 치료되고 있어 나 지금. 좀 약간 긴 텀으로 연애를 했다. 어. 그랬기 때 근데 그 중에서 나쁜 놈이랑 뭐 좋은 남자도 있었을 거고. 당연히 나쁜 놈도 있었고. 어. 좋은 남자 있었고. 언니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경험이 곡 라이팅에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당연히 나쁜 놈. 당연하지. 당연하지. 사실 이게. So there is some benefit to the bad guys, huh? 그래요. 좋은 놈이랑 연애를 하면은 재미가 없고. Are you toxic, toxic? Hold up. So you're. 그래요. It's like. 좋은 놈이랑 연애를 하면은. If I dated a good guy. 재미가 없고. It's not fun. 나쁜 놈이랑 연애하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둘 중 하나 골라. So basically, what BB says, she don't know what she wants. You females got you all confused. 내가 생각했을 때 연애에서 착하고 재밌는 연애, 뭐 무슨 나쁘고 자극적인 연애를 비유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불닭볶음면과 능이백숙이거든. 능이백숙은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이 좋아. Yeah, I compare it to food. I'm done. 맞지, 그럼. 근데 oh, 자극적으로 땡기진 않아. 근데 불닭볶음면 어제 먹어도 내일 땡겨. 근데 그거 먹으면 싸잖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언니는 무조건 불닭이야. 근데 난 진짜 웃긴 문제라. 내가 불닭이라서 그런지. 불닭인 남자를 만나면 계속 헤어지더라. 아. 그래서 능이를 만나야지. 어. 우리 능이수를 만나야지 좀. 능이를 만나야 돼. 응, 능이랑 Lord, what is happening? 오래간 경향이 있지. 근데 wow. 언니가 능이를 만날 때 약간 무료함을 느끼는 거잖아. 그래. Wow. 그치?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Wait, these two, wait. Lord. What's wrong with women? 요, 그냥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너가 얘기해봐. 너가 얘기해. 내가 얘기해볼게. 나는 언니 봐봐. 능이와 불닭 중에 고르면 막 무조건 불닭이야. 나는 핀통을 싸가면서까지 짜장면 왔다 언니. 짜장면! Lord have mercy. Thank God this delivery came. This, I don't know what was going on here. These are talking about guys as hot noodles and bowl chicken and shit. Like, what's going on, man? Since when did we become food? Like, what's going on?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배달통. 아,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우리 사줄게요. 아, 이거 배달통 사줄까? 배달통 사줘. 안녕하세요. 언니 짜장면 먹자. 나 지금 너무 편하다. 근데 영자, 근데 우리는 불닭볶음의 운명으로 태어났나 봐. 근데 난 오히려 좋다 생각해, 언니. 난 능이백숙이 되고 싶어. 왜냐면 능이백숙들이 괜찮은 불닭들을 만나더라고. 그러면 언니가 생각했을 때 언니가 능이백숙을 꼬시는 팁 알려줘. 일단 스타일링을 능이백숙처럼 해야 돼. 밝게 벗으라고. 뭐냐, 머리가 쓰레기네. 오히려 보이는 거. She really said that, didn't she? She said you mean get naked. Did she say that? 스타일링을 능이백숙처럼 해야 돼. 밝게 벗으라고. 뭐냐? Lord have mercy on my soul. Lord have what is this 오히려, interview? 보이는 right? 거. 보이는 거? 아 보이는 거. 아니야. 아 미치. 아 나 언니 때문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언니 때문이잖아. 언니가 지금 나 들어와서 나 지금 You may be corrupted. 뭐... Oh Lord, you made me corrupted. I'm so done. I'm so dead. 아니, 언니, 어, 예쁘다. 예쁜 여자들 이래서 힘들어. 뭔 얘기하고 있었지? 보이는 걸 입어야 된다. 보이는 걸. 그러니까 백수처럼 입고 백수처럼 얼굴 화장을 하고 그 사람 귀에다만 불닭을 속삭여. 그러면 나스티하게 입고 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수수한 옷을 입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 한 다음에 아니야 오지 마. 아니야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들었어. You see this one? You see this one here? This one, this woman here? Be
BB. BB is dangerous. I've been knowing she did, but that's kind of why I like her. Though. I kind of like her feisty. I kind of like a little attitude, you know? I'm so done. 날라갔어. 언니 얘기 듣다 보니까 하나씩 빠졌어. 당신과 나는 다른 결이었어. 같은 결인 줄 알았는데. 야 클라이밍 하자 너 나랑. 하자. 언니 그래서 손톱도 안 하는구나. 나 손톱 안 하지. 원래 안 하기는. 원래 잘 안 하더라고 언니 보니까. 나 손톱이 이게 너무 불편해. 타자 때문에? 아니면 뭐 일상생활 때문에? 아니, 모르겠어 그냥 막 다 불편하지 않아? 그냥 막. 그냥... 맞아 그거 맞아. 뭐, 캔도 못 따. 캔도 못 따 잘. 그게 좀 불편해가지고. 막 가끔씩 꼭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기도 하고. 아 진짜. 그 이제 뭐 화보 같은 거 찍어. 화보 같은 거 찍어 근데 가지고 오셔. 붙여가지고 하는데 하다가 떨어지고 이러잖아. 그러면 내 마음이 급하니까. 언니 짜증이 많은 스타일이야. 나 진짜 짜증 많아. 진짜? 근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 사람들 짜증내고 그 사람들 나한테 짜증내고 서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다행인 게 뭐냐면 약간 부부 생활이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아. 우리 매니저, A&R, 뭐 회사 모든 관계가 약간 어떠냐면은 회사가 으악! 이러고 있으면 내가 I'm there, there. 뭔지 알지?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그래 괜찮아 이게 서로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돼. 그치. 그치. Okay, at least they understand each other, isn't it? 이게 둘 다 다운이면 되게 그래, 힘들어. 그래. 언니랑 그러면 합이 잘 맞으시나 봐. 그치 그치. 우리 매니저 오빠가 나랑 그때 한 번 둘 다 다운이었어. 체력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다운이어가지고 둘이 그냥 싸웠어. 원래 잘 안 싸우거든. 어떻게 싸웠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오빠가 사과해야지. 내가 나한테 왜 오빠가 역으로 짜증을 내. 오빠가 그냥 조용히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나 이러고 내가 뭉쾅다. 어머. 한 다음날 아침에 딱 타니까 웬 생뚱맞은 사과 하나를 이렇게 놔져 있는 거야. 귀엽다. 그래서 뭐야 이러면 치웠어. 치웠어? 그러고 이제 내가 샵에 이렇게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귀여워. 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야 왜 사과 안 받아줘? 이런 거야. 귀여워. 근데 울면서 진짜? 너무 귀엽다. 매니저분이랑 나이랑 비슷하게 아니 7살 차이 나요. 오빠요. 진짜? 진짜 귀엽다. 우리 이사님은 왜?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발총으로 아 이거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거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화해. 슬램덩크시 화해. 슬램덩크시 화해고. 아 이게? 언니 코첼라 비하인드 중에 코첼라도 갔어 이 언니가. 영어 인터뷰 완전 그냥 깔끔하게 하고 내가 봤을 때 언니 몇 년 전 인터뷰랑 지금 인터뷰랑 막 비교해서 보면 그치. 언니가 말하는 그 방식 같은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맞아. 더 유창해졌잖아. 맞아. 나 너무 부럽거든. 왜냐면 나도 이거 글로벌 프로그램이거든 나는. 근데 너도 영어 잘하잖아. 나는 틱톡만 많이 보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 진짜 잘하. 아니야. 이게 자 봐봐. 이게 너랑 나랑 비슷한 재능을 갖고 있어. 너 따라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 발음이 되게 좋잖아. 근데 나도 원래 그것만 잘했어. 근데 내가 이거는 환경이야. 말은 무조건 환경이야. 그래.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래. 옆에 영어하는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사장님이랑 미래 언니가 항상 영어를 그렇겠다.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그렇겠다. 그 붙임성이 좋아야 돼. 그래도 That's why I was saying it with language. I would say that you need to use it. You need to be around people that speak that language and use it multiple times. That's the only way you can improve. Like, I already said it. If I was in Korea for 6 months, I'll pick up the language fast. If I just lived in Korea for 6 months. But watching K-dramas and stuff like that, you're only going to pick up some things. And if you're not using it, it's going to fade away if you stopped ever watching like K-dramas and stuff. You know? I need to hit Korea up, man. 좋아야 돼. 뭐? 몰라 나도 모르겠어. 난 뭔가 있으면 따라할게. 언니 붙임성 자체가 언어는 액션을 좋아야 되기 때문에. What did she just do? 언니 붙임성 자체가 언어는 액션을 좋아야 되기 때문에. 붙임성 아니야 언니 하지 마. 내가 미안하다 언니. 언니 내가 언니 보고 진짜 친근감을 느낀 가장 큰 포인트 또 뭔지 알아? 뭐야? 언니 나랑 배꼽 모양도 비슷해. 진짜로? 언니 배꼽 봐봐 한번.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 약간 우울한 배꼽이잖아요. 이게 배꼽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되게 예쁜 배꼽. How did we get to talking about belly buttons? What's going on, bro? 배꼽이잖아 이렇게. 가로 배꼽. 근데 난 가로야. 생긴 게 이래. 그냥 원래 생긴 게. 와 이 언니 나랑 똑같네. 그러니까 너 그래도 그 표시한 거야. 근데 진짜 피어싱 도움이 되긴 돼. 아 진짜로? 근데 나 진짜 뭔 생각했냐면 그 가로배꼽인 게 체지방이 많아서 가로배꼽인 줄 알아. 맞아. 맞아. 야 근데 내가 체지방이 진짜 빠지잖아. 그래. 여기가 엄폭해져. 근데 여자.
완전히 가로야. 가로가 아니라 그냥 부메랑이 되는 거야. 어, 부메랑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ord. 근데 내가 이게 억울한 거야. 살을 내가 진짜. They haven't even been drinking much. Like how did we get here? 진짜 바디 프로필 하느라 한 10-20kg를 빼도 맞아, 맞아. 가로는 계속 가로 배꼽인 거야. 맞아. 뭔지 알지? 복근이 생겨도. 맞아. 뭔지 알지? 아 알지.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우리 같은 스타일이 뭐냐? 우리는 다 벗었을 때가 제일 나. 나 완전 동의해.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야지. 맞아 맞아. 왜냐면 여기 가슴도 있고 밑에 아니 언니 여기 해야지. 약간 좀 보기 괜찮아. 왜냐면 여기만 딱 보여주면 배꼽만 볼 수 있잖아. 그래. 나도 폼플렉스 8이거든? 너무 팔 여기 그래 다 빼도 여기가 안 빼. 근데 왠지 아냐? 왜? 가슴이 커서 그래. 맞아. 가슴이 크면 이게 조금 그럴 그래. 수밖에 없어. 이게 조금 그럴 그래. 수. I don't even know what my face has been like for the last 5 minutes. Maybe my face was like this though. I don't even know what my face has been like, but I'm like what? 밖에 없어. 감독님 왜 만지시는 거예요? 아, 궁금한 게 있어, 언니. 언니 친구가 많이 없어? 어떻게 알았어? 나 사실 사람을 잘 안 만나. 근데 술은 많이 먹지? 응. 언니 나도 친구가 별로 없거든? 너 술 친구랑 그냥 친구랑? 나 약간 좀 달라. 약간 술만 마실 때 우리는 그냥 친구였지. 응? 아닌가? 언니랑 나? 아닌가? 우린 안 친구였나? 언니랑 나는 내가 언니를 생각했을 때 어떤 관계냐면 힘든 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 너무 좋은 동료라고 생각했지. 왜냐면 언니랑 나랑 사적으로 술 먹은 적 한 번도 없어. 그거 한 번도 없어. 나 근데 진짜 웃기는 거 뭔지 알아? 사적으로 술 먹은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근데 내가 24살이고 영지가 20살 때 내가 영지한테 술 처먹고 전화 걸어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면서 막 토로했어. 맞아. 그 언니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몰라, 그냥. 술 취해서.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 친구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 뭐든 딱 한눈에 보기에 이 사람이랑은 그냥 계속 가겠다 싶은 사람이 있고 아, 이 사람이랑은 오래 가지 못하겠다라는 느낌의 사람이 있잖아. 근데 나 진짜 너무 고마워. 응. 아 근데 왜냐면 나는 언니랑 아티스트가 언니가 말하는 그 소위 말실수 그런 이슈들도 봤잖아.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뭔가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진 아티스트한테 너무 많은 시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치. 근데 언니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대한 지금 아티스트 비비로서 가장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언니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그랬었어. 예전에는 내가 나 자신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내가 뭐 사람들이 뭐 당신 천재예요 뭐 비비 천재야 뭐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재죠. 항상 그랬었어. 그리고 욕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하더라. 내가 주인공이잖아 여기. 아니 이거 내 세상에선 내가 주인공 그치, 아니야. 당연하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갑자기 든 거야. Agreed. 그래서 요즘에는 가수 비비는 그냥 가수고 저는 그냥 저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좀 더. 그 멋있어야 된다라는 강박 자체도 세상이 언니한테 주입한 강박인 것 같아. 그지, 그지. 멋있어야 되는 게 형태가 언니의 멋있음이 있는 건데. 근데 나는 정말로 난 정말 너가 너무 멋있는 거야. 왜? 이 얘기를 진짜 방송 진짜 처음으로 하는데 나는 너가 너무 부러운 거야. 왜? 이게 말 한마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어디에다가 내놔도 너무 긍정적이고 이런 티끌 한 점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재석인 거야. Stop. 그러니까 Stop. What did she say? 그러니까 유재석인 거야. Who's that? 그러니까 Who's that? Who's that? 아니. 그러니까 유재석님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아, 난 저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면 나는 내 머릿속에 이 불온한 생각들을 입으로 나오면 끝장이고 뭐 하면 끝장이고 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어떡하지? 왜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 좋은 말을 그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언니, 내가 언니랑 말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언니는 오히려 너무 착한 사람인 게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난 그 생각이 들어. 언니가 말하는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온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실제 사람들은 그거 오히려 드러내지 않아. 근데 언니는 언니가 무슨 생각이 들어? 막 예를 들어 야한 생각이 들어. 아니면 좀 네스티한 생각이 들어. 그럼 그런 걸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언니는 계속 뱉는 거야. 난 그게 되게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까 막 언니는 내가 부럽다고 했잖아. 나는 반대의 의미로 언니가 진짜 부러웠거든. 나 어떻게 저렇게 당돌한데 귀여울 수가 있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 너 그럼 나랑 진짜 인생 바꾸자 하면 바꿀 거야? 모르겠어. 생각 좀 해. 이중까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언니 아이돌 작사도 하잖아.
아 근데 조금 안 한 좀 됐지. 안 한 좀 됐어? 근데 more and more 그때 작사한 거. 나 진짜 너무 놀랐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아이돌 작사한 거. 예나 했었지. 아 스마일리. 어 스마일리. 스마일리 했었고. 나 궁금한 게 있던데. more and more 좀 쏠쏠했어. 짭짤했지. 아 너무 좋았지. 진짜? 난 아직까지도 정말, 계속. 나 아직도 JYP 회사 있는 쪽으로 절해. 아니 아이돌 작사 부분이 확실히 짭짤한 것 같아. 아 너무 대단하지. 너무 대단하지. 너도 많이 하지. 나는 많이 하나 많이는 안 하는데 내가 그 컨셉에 집중해서 작사를 해야 되는 건데 몰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컨셉에 언니 그 팁 있어. 나 좀 팁 좀 줘. 거울 같은 거 다 치워놔 일단. Put away all the mirrors, okay? 내 얼굴 볼 수 있는 거 일단 다 치워. 내가 만약에 트와이스였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난 트와이스다. 나는 트와이스야. Hello, chill. 난 트와이스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언니 천재가 맞아. 박수 한번 쳐. She needs to chill with something. I'm saying chill, chill. You're hiding, brother. Chill. 아 맞아. 언니 부탁하고 싶은 거 있었다. 언니는 여기에다 걸릴 것 중에 그림을 그려줘. 그래. She's locked in. Just being a man is how she is. This is just how she is. We're deleting the sound because... Okay, can't this, okay, that's true. Madness. That's why most of her songs be blocked, man. I be reacting to her songs. Most of them be either completely blocked or blocked in certain parts of the world. It's crazy. That's so crazy. M-A-R R-I-I 오 귀엽다. 이거 보그 커버 같다 언니야. Runaway Marriage. 어머. 언니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쵸. 언니 이거 여기 딱 있으면 너무 예쁘겠다. 아, 진짜? 진짜 잘 그린다. 진짜? 언니는 진짜 예술인이다. 참 예술인. 내가 진짜 언니 너무 Especially from the top of the dome? 물론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언니 진짜 오늘 대박이다. 진짜? 응응. 아 근데 나 좀 이따 그 회식 가야 돼. 어디? 그 몇 시에? 드라마 오늘 점 파티 있어가지고 같이 갈래? 같이 간다고? 나 드라마에 얼굴이 안 나온다. 같이 가면 몇 시에 몇 시 점 파티인데 언니? 술 이렇게 마시고 가도 돼요? 11시까지 오라고. 몇 시에 인천이요. 아 이제 가야 돼. 그리고 진짜요? 종영 파티 가야지 하면. 그래 언니 종영 파티 가야 돼. 언니 입술은 이거야. 아 거기다가 찍어야 되는 거야? 우리 채원 씨 옆에다 찍어. 진짜로 대박.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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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야. 그거 진짜. 언니 언니 조심해. 여기다 찍어줘. 와 와 어. Oh my god. Oh my god.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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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an. Pause. 언니 언니 조심해. 여기다 찍어줘. 주에 주. Whoa, that's a wet one. 오 잘 찍었다. 어 근데 약간 코도 묻었어. 어 괜찮아 괜찮아. 뭐라고 적어야 돼? 언니 이름. 내 이름 뭐야? 김영선. 언니 이제 가. 알았어. 저희 사진 찍어야 돼. 맞아 언니 사진 찍어야 돼. 맞다. 어머나. Oh Lord, these two. 하나 둘. These two. 어머, 하나 둘 셋 손 치워주세요. 하나 둘 셋. 다른 포즈로 다른 포즈로 하나 둘. 손 치워주세요. 하나 둘 셋. Oh, not BB's team. But I can't do this. Okay, this is the end now. This is the end now. Okay, it's too much. 살짝 짜겠다 내쉬고 우리 곧 보게 될지 어떻게 영영 못 보게 될지는 다음에 정해봐요. 안녕. 이렇게 진짜 보내는 거야? 진짜 보내. 언니 가. 안녕. 언니 가. 안녕. 안녕. Lord. Oh Lord. Oh Lord. Oh Lord. I hope you guys enjoyed that. If you did, you know what to do. Smash the thumbs up, new to my channel, subscribe, and I'll catch you guys in the next one. Love life, love life, love life. Peace.